세트 2탄으로 신대륙 와인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호주, 칠레, 미국 이렇게 세 가지 나라에서 하나의 선물 세트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호주에서 나온 이제 양가라 PF 쉬라라고 하는 이제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제가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는 이제 내추럴 와인입니다. 요즘에 가장 와인바에서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내추럴 와인입니다. 내추럴 와인은 뭐 비료 뭐 이런 것들은 안 쓴 거는 이제 당연하고요. 무수와 황산이라고 하는 보호제를 첨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가라 PFC라는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한 병의 선물이긴 하지만 유니크한 선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이오다이나믹, 유기농, 친환경 와인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추럴 와인 국내에도 몇 개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상품을 이번 추석 선물에 감사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양가라는 이제 잭슨 패밀리의 와이너리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양가라 PF 시라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추럴 와인입니다. 내추럴. 네, 이 선물을 하시는 분들의 타겟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스타 많이 하시는 분,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와인을 많이 드시는 분. 그러니까 인스타나 이런 곳에 와인 사진이 많이 올라온 분들한테는 이 와인을 드리게 되면서 이거 내추럴 와인이야 라고 하면은 받으시는 분이 엄청나게 고마워하실 겁니다. 금액은 한 병인데 8만원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를 가진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와인으로는 이제 칠레 디아블로 세트. 디아블로 세트 와인은 금액은 4만원대. 이 와인을 제가 선택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와인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디아블로 와인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난하게 그냥 와인, 술을 드실 수 있는 나이대부터 해서의 지인분들한테 뭐 은사님한테도 선물을 무난하게 드릴 수 있는 선물 세트입니다. 이 세트의 또 구성의 특이한 점은 요 데블스 컬렉션이라고 하는 상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많이 보셨는 이제 상품들은 편의점이나 마트나 뭐 백화점 하얀색 라벨로 된 그런 디아블로 시리즈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등급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퀄리티가 조금 더 있는 상품과 데일리 와인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디아블로 선물 세트를 이번 명절 선물 세트로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와인은 이제 미국 선물 세트입니다.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미국 와인 중에 켄달 잭슨 선물 세트를 이번에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드라이한 까베르네 쇼비뇽과 부드러운 메를로의 구성으로 새롭게 구성을 바꿔서 추석 선물 세트부터 나오게 된 상품입니다. 미국 와인 시장에서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와이너리이자 전 세계의 곳곳에 이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글로벌 와이너리이기도 하죠. 잭슨 패밀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 까베르네 쇼비뇽과 메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미국 선물 세트를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미국 와인 자체가 살짝 잔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드라이한 타입의 까베르네 쇼비뇽이라고 해도 마시고 나서 뒤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살짝 달콤한 듯한 그런 느낌을 고객님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켄달 잭슨 선물 세트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켄달 잭슨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미국 와인 시장을 쥐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와이너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 잔씩 드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0년대부터 뭐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와인은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정말 요 켄달 잭슨 선물 세트는 9만원대 선물 세트입니다만 절대 후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받으시는 분도 좋아하시고, 와인을 모르지만 와인 선물을 해야 돼서 검색을 했을 때 구매하시는 분들도 아 정말 좋은 와인이구나, 와인 어드바이저들이 이런 이 와인 선물 세트를 추천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저는 요 6가지 선물 세트 중에서 켄달 잭슨 선물 세트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번 편은 이제 신대륙 와인 선물 세트를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고객님들이 조금 구대륙 쪽,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쪽 선물 세트를 많이들 선호는 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대륙 와인, 즉 미국, 칠레, 호주 이쪽 와인 선물 세트들도 가성비도 있고 인지도도 높은 와인들이 많으니 선물을 구매를 하러 오셨을 때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쪽 와인 선물만 보지 마시고 이런 신대륙 쪽 이제 와인 선물 세트도 확인하시고 추천을 받아서 좋은 선물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선물 세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난 줄 아셨죠? 너무 저렴한 것만 선물 리뷰를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정말로 고가 요 딱 3병 전국 롯데백화점의 한정으로 이제 소개된 와인 선물 세트입니다. 헌드레드 에이크 아크 까베르네 쇼비뇽이라고 13, 14, 15 빈티지 다 100점 맞은, 로버트 파커 100점 맞은 선물 세트 구성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마우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기에는 안성맞춤인 상품입니다. 한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장을 방문하셔서 예약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 14, 15 빈티지를 한꺼번에 만나보실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빨리 매장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버트 파커 100점 와인 3병 구성의 선물 세트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